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성화동에서. 성화동? 네. 성화동 어디요? KBS에 있는데요. 네. 오, 네, 성화동에 오셨군요. 네. 자, 아까 우리 언니분 노래 들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언니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잘할 수 있습니까? 더 잘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언니보다는 좀 못해요. 좀 못해요? 네. 아, 잘할 것 같아요. 네. 자,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아시면 저기 깜짝 놀래? 겁이 깜짝 놀래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세요. 아니 왜요? 아까 저분도 그러시더니 아까 깜짝 놀랐어요. 치킨집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또 뭘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큰 동물 하십니까? 작은 네. 동물 하십니까? 아, 그냥 넘어가십시오. 네, 넘어갑시다. 네. 소가 넘어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노래. 아까부터 계속 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네. 네. 뭡니까? 한승기 연인. 연인. 네. 의외로 이 노래가 잘 부르면 멋있는 노래인데. 못 부르면 또 이게 망신이야, 이게. 네. 네. 망신할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각오하고. 네. 지금 나오시니까 테이블 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여기 통과 못 하면 큰일 나요. 네. 네. 자,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박수. 네, 한승기 연인입니다. 네. 지금 나에겐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 언제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로, 아까 얘기하셨는데, 언니가 더 잘해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두 분 자매님들이 노래를 잘하시네. 집안 유전인가 봐.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88.87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뭐, 다